초콜릿 같아. 어? 초콜릿. 바람에 날려가지고 바람이 도와준 응? 사람 가루 옛날에 가루 쿨로 엄청 먹고 다녔네. 돈 되면 날라가 모르겠어요. 가자. 그걸로 여기? 한두번이 금방이야. 근데 붙여보면 응? 가져다 한두번 넣었잖아. 응. 난리가 나버리네. 감당 못해 자기. 그게 제일 잘 붙어? 아침에 장작패도 막 그거는 어딨고 지금 날로 여기는 한방에 다 해놔보면 여기 혹시 알아서 붙었나니까. 한번 뗄만한 거 물을 떠왔어? 안에서 떠왔죠. 수도가 얼었잖아요. 예, 그렇지 그렇지. 어? 자기 쇠야 만들어야 돼. 난 안 만나 쇠야. 남자가 나 피부 어린 못해. 뭔 노래예요? 김보궁의 부르지 마. 자기야, 어? 부르지 마. 부르지 마, 부르지 마. 내 노래를 하고픈 말이 있어도. 색깔은 아, 갈색이었어. 어, 고라니. 고라니야? 헐, 피었어. 주인만 가면. 저렇게 지 나름의 할 일을 한다고 생각하나 봐. 많이 들어가. 얘가 그 방앗간에서 그 빻은 것은 좀 덜 들어가. 얘가 더 많이 들어가. 이제 그거는 이제 수분이 좀 있는데 얘는 수분이 없어. 응, 거의 없어서. 있어? 계속 안 나오냐고. 응? 좀 놔둬야지. 아 이게 뭐야 지금 세알이. 봐봐 내가 건강했잖아 이거 집어넣었다니까 빨리 집어넣어. 아니 세알이 크기가 이게 뭐냐고. 야, 우리 20년 넘게 주부 가정생활한 어? 근데 이거는 안 해봤잖아. 아줌마들 맞아? 해봤지. 거의 안 해봤지. 이거 1년에 한 번도 안 해보는데 난 지금 이거 지금 5년에 지금 한 번 해보는데 이거 5년도 뭐냐 한 10년 전에 해보고 지금 처음 해봤는데 그래? 그럼 이거 새알 만들 일이 별로 없어. 왜냐면 어머니가 다 써가지고 보내버리니까. 이게 생각보다 얼마 안 되네. 이거 봐. 끙끙거리지 말고 해야 돼. 응? 그치? 누가 끙끙거리는 거야? 이거나 보려면 이거 눌러보면 돼. 오, 잘 가라.
가라지고 말 그것도 없어. 이 하도 오래 삶아갖고. 안 걸면 그 이만큼 되고 있어. 이렇게 여기다 올려주면 이렇게 하게. 엄청 뜨겁잖아 이거. 색깔도 진해지지. 설탕에 들어가면 색깔이 진해지면서 부드러워져. 거짓말. 어이 참. 그런 출처 없는 그런. 나 처음 들어봤어. 나도 처음 들어봐. 봐봐, 나 진해졌잖아 색깔이. 설탕 넣는다고 진해진다는 거 나 처음 들어봐. 참 전문가 요리 전문가 같아. 박 선생 같아 물어보는 거 해야. 궁금해. 그거는 내가 봤을 때 이제 백 선생만 물어봐. 손이 떴어. 다 익은 거지. 우리. 불 뺄 거 아니야? 잠깐만. 불 빼야 될 것 같아. 불 아까워? 집에 갖고 갈란가? 수시 아까도 주시 나네 진짜로. 와. 여름 날 생선 구워 샀는데요. 저러도 이거 다 쫄아버려 자기야. 저 수시 얼마나 그거 한데 열이. 이 정도면. 아깝네. 어, 싸줄 수도 없고. 카로를 누가 했어? 카로 타고 배웠어요, 나. 네. 까맣네, 까매. 어, 너무 진한 거. 와, 이게 팥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왔네. 뜨거울 것 같은데? 뜨거워, 먹지 마. 그거는 먹지 마. 그냥 간만 봐. 아, 먹고 싶어. 왜 그러셔? 마냥마냥 쫀득쫀득. 이게 초콜릿 같아. 어? 초콜릿. 그러니까 아니 저거 뜨는 동안에 저게 숯이 남아가지고 다 쫄아버렸어. 설탕 안 넣어도 팥이 워낙 달아버리니까 나 설탕 한 숟가락 넣으려고 하는데 너무 맛있네. 아유 봐봐요. 발도 뜨겁고 입도 뜨겁고 다 뜨겁네. 좋네. 이렇게 팔면 자기야. 장사 곧 망하겠네. 난 장사할 게 아니잖아. 그래도 어쨌든 고마워. 요것이 쉐어인지 요놈이 쉐어인지 모르겠어. 오늘이 뭔 날이에요? 오늘이 동지인가? 동지라 썼죠. 긴긴 밤 무섭네 무서워.